서울시내 지하철역 10곳에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가 걸려 화제입니다.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해 시작됐는데 반응은 좀 엇갈립니다. 최고은 기자입니다. 대한민국의 달이 뜬 날.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지지자들이 만든 광고입니다. 광화문, 여의도 등 서울 지하철역 10곳에서 볼 수 있고 QR코드를 찍으면 생일까지 남은 시간이 나타납니다. 연예인의 생일 축하 광고는 흔히 볼 수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가 지하철역에 내걸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. 반응은 어떨까요? 같이 있다 같이 축하하는 거니까 좀 훈훈한 분위기가 나는데요. 정치적으로 안 바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. 그만큼 대통령이 존경을 받고 있다는 거고 성의껏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. 네, 네. 알겠습니다. 그 막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. 지나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. 무슨 짓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나요. 잘생긴 사람은 맞는데. 네, 네. 연예인하고 다른 사람 아니에요? 야권 반응은 예상대로 날이 섰습니다. 생신을 미리 축하드리지만은 이제는 사생 팬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주시기를.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광고를 북한 김일성 동상에 빗대며 주체 사상의 영향이라는 색깔론 공세를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. 이번 광고에는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돈 1,2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다음 달까지 게재됩니다. SBS 최고은입니다.